상세한 여행기은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영상 하나를 꼭 시청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제 거는 아닙니다. 뭐 제가 만드는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뭐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만드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그러면 유튜브에서 황세란, 이제 황, 그다음에 세상 세자, 그다음에 리얼란 황세란 유인균, 유익한 인체균. 그러니까 황세란 유인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. 아니면 유인균 이렇게 검색을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? 요 전화기에 보면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. 유튜브 요런 이제 앱이죠. 유튜브 앱이 있습니다.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유튜브가 나오는데, 그러면 요 위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. 이름을 뭐라고 검색을 하니, 생명의 선택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똥 이렇게 검색을 하십시오. 생명의 선택 똥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. 보통은 이제 생명의 선택 이렇게 검색을 해도 나오는데, 혹시 잘 안 나오면 생명의 선택 한 칸 띄우고 똥 이렇게 검색을 하면 동영상이 나옵니다. 자, 제가 한번 실제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생명의 선택 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똥 그림이 나옵니다. 똥 그림이 이렇게 똥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요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. 예, 영상을. 자, 이런 식으로 세상 누구도 예외는 없다.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꼭 해결해야만 하는 일. 예, 똥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. 70억 세계인이 한 해 배출. 자, 이렇게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. 자, 왜 그런 거 아니? 여기에 영상에 보면 이제 미생물이 이제 저희들 그 황세란 유인균도 사실은 미생물이죠. 미생물이 사람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가, 그게 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럽니까,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맨 앞에 나오는 이제 어떤 자폐아의 아버지가 이 자폐아 어릴 때부터 이제 이 뭐 장래 미생물로 해가지고 걔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건강해지는 이제 요런 내용도 나오고, 그리고 이제 부산의 이제 모 병원에서는 이 그 장래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장래 미생물 건강을 위해서 그 발효 음식을 이렇게 주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봐 보십시오. 그러면 미생물들이 사람 몸에 이만큼 크게 작용을 하는구나, 그리고 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, 나오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.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 뭐합니까? 안에서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돼가지고 뒤로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? 그게 탈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잘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여기서부터 뭐가 소화가 잘 돼야 되죠. 그러면 요 소화를 할 때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생물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먹기만 하면 소화가 된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. 내 장내 미생물들이 어떤 미생물들이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또 어떤 음식이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장내 미생물이 뭐 고기라든지 이런 육류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육류를 또 잘 소화시키는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그런 이제 육류나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
사람이 그 사람이 먹게 되면 그거는 소화를 잘 시킵니다. 근데 그 반면에 그 사람이 이제 채소라든지 이런 것만 먹으면 이상하게 이제 속이 텁쑥하고 빵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, 그리고 채소나 이런 걸 또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 이제 속이 텁쑥하니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미생물들과 대부분 다 연관이 있다고 이 방송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 다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생명의 선택 똥 이렇게 검색을 해서 꼭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